으라차차 활기찬 전통시장 2부를 시작합니다. 세종 전통시장을 아끼고 세종 전통시장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채워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종시장을 사랑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참가자분들입니다. 와~ 먼저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결승전에 올라갈 두 분을 뽑고요. 예선전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선전 게임은 계란판에 탁구공 넣기! 맨날 이제 매번 게임이 뭘지도 궁금해요. 1인당 탁구공 3개가 주어지고요. 준비된 선 안에서 탁구공을 던져서 계란판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진출을 하게 됩니다. 1번 참가자부터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이 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게임에 참여하는 각오 짧게 한마디 시작! 족발 받아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각오를 다지고 탁구공을 이제 던져보는. 아이고. 아, 모두 실패. 아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탁구공과 함께 족발도 날아갔습니다. 안녕. 이 게임 되게 쉽게 봤을 텐데 막상 네.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못 넣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넣을 것 같다고요.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참가자분은 어떨까요? 담아서 정식하면 공세입니다. 자, 아이고 실패했어요. 오, 아, 아까워요. 아, 우와, 들어왔어요. 현재 어머니 한 점이다. 현재 1등. 네. 어머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등이시죠? 네, 네. 그러게요. 아. 우와, 오, 성공이고요. 우와. 아, 과연 마지막? 아. 오! 공이 돌아와서 들어갔네요? 아, 이 스킬을 좀 아시는 분이군요. 스핀을 넣으셨어요. 오, 이게 다시 또 진행이 됐는데. 네, 근데 빠르게 또 진행이 되는데 영 쉽지가 않죠. 맞아요. 오, 그래도 성공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아이고, 아깝네요. 전 약간 전에 참가자분이랑 비슷하게 할 생각입니다. 원래 던지려고 했었는데 네. 약간 비슷하게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공략을 해보려고. 밀어넣기 공략으로? 네, 밀어넣기 공략. 분석을 하셨네요. 네. 이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수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예, 수련을 했습니다. 어디서 수련했어요? 네, 뭐 산속에서. 산속에서? 좀 뛰고. 이 게임을 위해서? 예. 하나도 못 넣을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3년을 수련하셨는데 허투루 했을까 봐. 자, 첫 번째 공. 자, 과연. 갑니다. 아, 방향이까지 했는데. 1년은 날아갔어요. 1년은 날아갔네요. 다시 도전. 아이고. 2년. 네. 그치. 아. 짐 싸서 다시 산으로 갈게요. 오! 바로 성공하셨어요! 3년을 수련하신 분이 3년 수련하신 분이 눈을 질끈 감았어,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아이고, 두 번째는 실패네요. 아이고, 세 번째도요. 아쉽습니다. 하나. 오, 이분은? 오, 성공했어요, 성공. 우와. 잘 들어봤는데요? 많은 참가자분들이 도전했지만 공을 두 개를 넣으신 참가자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종시장에서 열리는 여러분들 장바구니를 채워드리고 있는 게임.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풍선 날리기 게임입니다.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10초간 풍선을 부신 다음에 한 분씩 놓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누가 더 멀리 보내는 게임이니까요. 심사위원이 계십니다. 아, 그분 한번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나다 싶으면 나와주세요. 아, 나오셨습니다. 스스로 나오셨어요. 10초 동안 풍선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어울리세요. 1, 2, 3, 3 4, 5, 5.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진짜 진지하세요. 아, 네. 아니, 묶으면 안 됩니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놔야지 날아가니까요. 자, 여기서 앞에까지 와주시고요. 네, 1번 참가자분부터 먼저 풍선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이요. 하나, 둘, 셋! 오!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게 앞에 떨어졌지. 심판님보다는 잘했다. 아, 요렇게. 자. 네, 이제 이어서 다음 2번 참가자분. 예.
멀리. 오, 가나요? 아, 어머, 어머, 어머. 7%선 뒤로 갔네요? 아. 우리 1번 장관님 우승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참가자께는 족발을 선물로 드리고요. 2등 분께는 손만두를 드립니다. 참가상도 빼놓을 수 없죠. 모든 분의 장바구니를 채워드렸습니다.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인심이 넘치고 덤이 넘치는 세종전통시장 대박 나세요! 자, 이어서 믿고 보는 코너죠. 문제의 지혜로운 쇼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쇼핑 품목은요. 세종 전통시장의 자랑, 저희 아까 많이 얘기했던 조치원 복숭아입니다. 아... 물건 좋습니다. 아, 오늘 또 나왔네요. 네, 또 나왔네요. 존존존존 세종 전통시장 존! 내려타요! 진하게! 두 분이 아주 찰떡 호흡이세요. 5, 6, 7, 8, 위로 아래로. 지나가던 분들도 공감하고 보시겠어요? 그럼 걸음 멈추시죠. 전통시장 존!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진짜. 홍보 효과는 확실하겠네요, 진짜. 네.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만을 소개합니다. 문제. 지혜로운 쇼핑! 자, 오늘 우리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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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먹음직스럽다. 예쁘고 좋지요. 아, 네, 맛은 기가 막혀요. 전통시장에 들어오면 복숭아 향이 확 나요. 보면 네. 복숭아가 크기도 다양하고 네, 모양도 좀 다양한 네. 게 종류가 다 다른 건가요? 다 틀리죠. 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복숭아가 한 50가지가 넘는데요. 조천에서 나오는 복숭아가 5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게 창방이 먼저 나오고 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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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월, 대월, 이거는 홍백. 지금은 황도들을 많이 먹어요. 아, 요 황도를 갖다 놨는데 한번 제가 깎아서 맛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대표님이 그냥 주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복숭아 삼행시를 잘하는 사람 먼저 맛보여 주시는 게 어떠겠어요? 둘이죠, 둘 중에. 네. 좋아요, 좋아요. 주머니처럼 탐스러운 복숭아를 보니까 네. 청자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거 불러드릴게요. 필살기 나오나요? 네. 네. 이거 반칙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는? 아, 노래는 반칙이잖아요. 아니, 가수가 어머니 노래에서 점수 따는 건 아, 이거 참 해보려고. 해봐요, 한번. 숭아지. 야,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죠. 숭아지가. 오늘도 문준 씨한테 기회죠. 네네. 복숭아를 좋아했던 저희 선배님의 유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숭구리. 오, 재밌는데요? 참신한데요? 현장 반응은 좋지 않았네요. 아이고, 관절이야. 우선 투혼까지 굉장하네요. 이제 하루 저녁 놔두고 잤으면 달고 뒤끝이 지금 먹으면 좀 약간 쌉싸그리한 맛 나는데 하루 저녁 놔두면 달아요. 후숙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단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지. 자, 누가 우승했을지 우리 눈 감고 공평하게 입만 살짝 벌리고 자, 결과 발표는 누군 아 누굴까요? 어? 둘이 다 문재 씨 승리인가요? 너무 잘했어요. 아, 공동 승리네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둘 다 다. 이거는 꿀이에요, 꿀. 응? 즙도 많고. 아니요. 없어. 아니요, 저 안 먹었어요. 네, 저도. 저 안 먹었어요. 그래? 저 안 먹었어요, 언니. 한 번 더 줄까? 언제 입에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녹았어요. 아니, 언제 주셨죠? 아, 빨리. 언제 주신 거예요? 우리 복숭아를 주문하려면 뭐 시장에, 뭐 당연히 시장에 오셔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온라인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고 네네. 이제 전화 주문을 많이 받지. 전화 주문. 여러분 전화 주문 보이시죠? 전화 주문을 많이 받고 네네. 또 이제 상인회로 연락을 하면은 우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조치원 복숭아가 유명해서 축제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조치원이 복숭아가 유명하다 보니까 축제는 당연히 있죠. 축제 정보는? 네, 정보는 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 저장해주세요. 혹시
복숭아도 좋습니다. 축제도 좋습니다. 존주로 존존존존 세종육동 시장 존해 이름 가세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존주로 존존존존 세종육동 시장 존 강력 있게 강력 있게 오늘 강력 있게 존주로 존존존존 세종육동 시장 존 강력 있게 강력 있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 소도한 시장, 세종 전통시장으로 장 보러 오세요! 강력있게! 네, 지금까지 을하차차 활기찬 전통시장이었습니다.